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여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 중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단어가 예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교회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예.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보았을 때 저는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타성해졌고요. 또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 쓰는 물건 중에 나사를 아무리 꽉 조여 놓아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다시 그 나사를 조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인 오래된 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을 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 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예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 성도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의 그 연륜이 오래되면 잘못 굳어진 것,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진 것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엉뚱한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운동선수들이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운동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들이 겪는 흔한 일 중에 하나가 슬럼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보이던 선수가 갑자기 성적이 하락이 되고 경기력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그 슬럼프를 맞이한 그 선수들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것은 바로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이 다시 세워지고 기초가 다시 세워지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전의 경기력을 회복하여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선수 또 한 분야의 그 대가라고 하는 사람은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슬럼프가 올 때 늘 기본에 충실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 될 거요.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신앙의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프로페셔널, 믿음의 선수.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기본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지난주일부터 다음주까지 3회에 걸쳐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욱 복된 신앙과 복된 인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 내 인생의 중심에 놓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게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월십이라고 하죠.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그 말에서 합쳐져서 이루어졌습니다. worth라고 하는 것과 ship이라. 다시 말해서 예배는 가치 있는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분으로 그분이 위대하심으로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결코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와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라고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죄,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죠.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법인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은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런 인간을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라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저희가 침례교회이긴 하지만 장로교회 교리를 요약해 놓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장 제1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전 멋진, 참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율의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표.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참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참 예배자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곧 신앙의 대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었던 성경 속 인물을 한 사람 찾아본다면 누구일까요? 물론 성경 속에는 그 여러 가지 인물,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가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그가 그렇게 귀한 신앙의 그 모범자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인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그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가 평생을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문명의 중심지였고 아주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아주 갈대아 우르에 비해 아주 낙후된 아주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요, 문화와 문명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뒤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그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좌천이잖아요. 더 못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복받은 일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게 예배할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환경에 좌우받지 않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의 인생의 중심이 참으로 예배였다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합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전에 살았던 땅보다는 훨씬 더 척박한 땅이지만 자기의 힘을 통해서 일구어 살았던 그 땅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훨씬 더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찾아가 보면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가 보면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먼저 살았던 가나안 거민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그렇게 여러 그 땅을 돌아다 지역을 다니며 옮긴 듯 합니다. 한마디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을 닿는 곳마다 그 멈추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예배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여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는 늘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중에 그렇게 드렸던 예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또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놓았던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저는 간단하게 이러한 사건을 놓고 보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첫 번째 예배의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옮겨갈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배와 일상생활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없이 여러 횟수 동안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가 너무 예배가 많다고, 왜 이렇게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제 목사인 저도 제가 평신도라면 참 그런 말 하겠다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뭐 목장 예배, 개업 예배, 출생 예배, 뭐 돌 예배, 졸업 예배, 결혼 예배, 또 뭐 입주 예배, 뭐 심지어는 임종 예배, 장례 예배까지. 뭐 제가 계속 더 하라고 하면 더 많은 예배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것에 대해서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물론 예배를 너무 기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의 본질을 잘 지킨다면 예배의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예배의 횟수를 한번 늘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초신자분이라면 처음부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신앙의 습관, 틀로 세우면 참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자라면, 또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배 생활에 게을러지진 않았나, 그냥 꽃감 빼먹듯이 하나 둘 다 빼먹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진 않은가. 아,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 해도 저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참 이쁘죠. 근데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횟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는 한마디로 어떻게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죠.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죠.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고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의 절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죠. 있는 것 다 드린 거죠. 그 결과 그렇게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죠. 그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들에게 결코 고개 돌리시지 않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그 풍성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예배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배를 인생의 중심에 놓았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복이 넘쳐져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베레카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왜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예배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어떻게요?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힘들다면 저희 목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주일 예배, 거기에 성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하고, 토요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또 목장 예배 등등 여러 가지 예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늘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중심에 예배를 놓으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한가운데 그 복판에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